네, 안녕하십니까. 꼬꼬마 책코치입니다. 자, 개인 연습은 어떻게 할까? 개언어 3탄. 이전 편에서는 뭐, 키킹하고 다 연습하는 거 다 했어요. 자, 오늘부터는 끊김없이 연습하는 동작을 할 건데요. 먼저, 키킹. 자, 키킹에서 끊김없이 이제 바로 갈 거예요. 키킹, 헤드. 여기서 중요 사항이 있는데, 내 팔을 이제 내려요. 쫙, 공을 던지려고 내릴 때, 하체를 쭉 밀고 나가다가, 왼발이 딱 뒤졌을 때, 이때 내 팔을 탑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, 그때 넘어가 주는 거예요. 오른쪽 하체를 써주는 거예요. 키킹 쭉 나가고, 어? 이쯤이면 내가 탑까지 빠르게 올 수 있다. 이때 섀도우. 이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키킹 쭉 섀도우.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. 거울을 또 보면서 키킹 쭉 섀도우, 키킹 쭉 나가서 여기다 섀도우. 마지막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, 더 빠르게 폼을 고칠 수 있는 게 이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건데, 오른쪽 다리가 대부분 회원님들이 던지시다가 키킹해서 쭉 끌고 나가다가 오른발에 같이 뛰어버려요. 이런 식으로 키킹 쭉, 이런 식으로 공을 던지기도 전에 오른발을 떼버리는 거예요. 공을 스로링이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뒷다리가 먼저 뛰어진다 이러면 다 분산시켜 버리거든요. 섀도우도 안 맞고. 이 뒷다리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내 뒷다리가 쭉 가서 던지고 나서 넘어가는지 이걸 확인을 많이 해야 돼요. 뒷다리가 먼저 떨어지는 게 왜 안 좋은 거죠? 제가 뒷다리를 안 차게 되면 이렇게 뒤로 와요. 힘을 쓰지도 못하고 뒤로 와버리기 때문에 이 뒷다리를 참으로써 볼끝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뒤에 있던 사람을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는 거랑 내 뒷다리를 차주면서 미는 거랑은 이 볼 종속이 아예 틀려져요. 그래서 이걸 신경 쓰면서 섀도우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는 이제 공으로 하는 개인 연습은 어떻게 할까 4탄이 나옵니다. 꼭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